보세요.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 계산해봤죠, 그죠? 제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32번 문제, 그죠? 자, 이번에 1회 하는 거는 무슨 법이라 그랬죠? 다시 무슨 법? 정액법, 그죠? 정액법은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요래 빼고 나누고, 그죠? 요, 이제, 방법을 하나 더, 우리, 예, 자주 하는, 쓰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이제, 요, 핵심은 이거잖아,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 강가, 상가비 계산하는 거, 요, 처음 나오니까, 요 금액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 그죠? 요거, 요. 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정액법에 있고, 정률법이 있고, 이중체감법이 있고, 연수학개법, 또 생산량비례법. 이런 좀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죠? 왜 그러나 하면은, 이런 방법들, 어느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서는 기계, 이게 많다, 그죠? 그러면 기계를 말할 때 어떤 정액법 하나만 인정해 버리면은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기업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나는 정액법을 할 거다. 하면 되고. 근데 한번 선택하고 나면은 계속해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요걸 선택하고 나면은 계속 정액법을 해야 되지. 이걸 하다 이를 바꾸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일단은 이 방법들이 전체 지금 현재 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단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뭐한 20번 이상 나왔고, 요거는 정률법은 아마 내 기억에 두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온 적 없고, 연수학개법은 한 6번 정도 나왔고, 생산량 비례법 여기 한번 나온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많이 나왔고, 그죠? 이거하고 이거, 그죠? 요거, 요거. 뭐 핵심이 요거죠, 그죠? 이건 나온 적 없고. 그럼 여기 이제 말하면 우리 방법을 잠깐 말씀드려 보세요. 정액법이라 하는 것은 방금 했잖아, 그죠? 이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내용연수. 이거는 뭐 공식 암기를 안 해도 되죠, 그죠? 빼고 나누면 됩니다, 그죠?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다. 여기 정액법 우리 방금 해봤으니까 할수 있고, 예, 두 번째, 저기 나와 있는 정률법 있죠? 정률법 하는 거는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 그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을 곱한다. 정률을 하는 거는 퍼센트를 말합니다. 정해진 율, 요게 정률법이고, 오늘 우리 연수학 요세 가지만 하도록 합니다. 연수학개법, 이 연수학개법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하고 나서, 그죠? 곱하기, 여기 다 같이 무슨 법이 그랬죠? 시작. 연수학개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연수학개법. 자, 보세요. 연수합계, 요게 연수학개법. 알겠죠? 연수학개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곱하기 연수합계. 요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다. 뭐 정액법은 우리가 방금 했으니까 다 아는 거고,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가지고 실전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가 만 원, 내용 연수가 5년, 우리 방금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주어지는 게 만약에 정률이 주어졌다. 정률은 30%라 주어졌을 때 이걸 각각 방법을 한번 해볼게 보세요.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은 이걸 빼고 나눈다 그랬잖아. 그죠? 빼고 나눠주면 됩니다. 예, 빼고 나누기.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뭐 10만원 빼기 만원 나누기 5년 얼마죠? 1년에 18,000원씩. 이거는 이제 매년 18,000원 하는 거죠. 그죠? 매년 1년 1차 연도도 18,000원, 2차도 18,000원, 3차도 18,000원, 4차 연도도 18,000원, 5차도 18,000원씩 똑같이. 그게 정액법이다. 그죠? 예. 액수 감가 상각비라는 요 액수가 일정하다 그 말입니다. 금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이다 이랍니다. 정액법. 그럼 매년 18,000원씩 한다. 그죠? 요래 하는 거구나. 두 번째는 요거 방법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정률법 한번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률법은 요거는 1차 연도 첫 해 식이 뭐죠? 시작.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 그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처음에 내가 10만원 주고 사왔으면은 아직 상각 한 번도 안 했죠? 그, 아직 상각 안 했다. 미상각. 그죠? 요게 미상각액입니다. 10만원. 그럼 1차 연도는 그 미상각액이 취득 원가가 되니까 요 10만원에다가 정률이 몇 프로죠? 30%. 0.3. 얼마죠? 30%. 10만원에 30% 얼마? 3만원. 요게 감가상각비다. 그죠? 1차 연도 끝났고. 자, 보세요. 2차 연도. 그 다음에 할 때는 10만원이 취득 원가인데 요 감가상각을 3만원 했죠? 얼마 남았죠? 7만원. 그렇죠. 요 7만원에다가 0.3 요래 합니다. 이렇게. 그 10만원에서 상각했잖아. 그죠? 빼고 나니까 미상각이 7만원이잖아. 거기에 30%면 얼마? 2만 1000원. 이렇게. 자, 이제 3년차도 대충 감 잡히죠. 그죠? 3년차는 어떻게 할까요? 뭐 빼기 뭐? 그렇죠. 7만원 빼기 2만 1000원. 이렇게. 알았죠? 요수 요 빼면 되잖아. 빼면 얼마? 4만 9천원. 여기에다가 0.3. 예, 이렇게. 알겠죠? 이래 하는 게 정률법입니다. 14,700.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49,000원 빼기 14,700원 하고 0.3. 똑같이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요거 물었으면 돼요. 2차 연도 요거 얼마고 이렇게. 2차 연도. 3차, 4차까지 안 묻습니다. 뒤에까지. 보통 막 이어서 끝나버리죠. 그죠? 아, 방법이 요래 하는 게 정률법이다. 알겠죠? 그죠? 알았고. 다음 이제 마지막 방법 한번 해볼게 보세요. 연수학계법. 예, 세 번째 연수학계법. 자, 연수학계법은 보세요. 요 식이 이거잖아. 그죠? 취득원가에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분의 연수학계. 학계분이 연수죠. 그죠?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게. 예.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보세요. 내용 연수가 몇 년 나왔습니까? 5년 나왔죠, 그죠?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 설명할 때 잠깐 보시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5년 나왔다, 그죠? 5년이면은 이걸 1, 2, 3, 4, 이래 5까지 더합니다. 더하면 얼마죠? 15. 요게 합계. 15. 그러고 나서는 거꾸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요래 하는 게 연수학계법. 그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이래서 요렇게 할 때는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합계분의 연수, 합계분의 연수, 합계분의 연수, 합계분의 연수 되죠. 그죠? 합계분의 연수다. 이래 하는 겁니다. 뭐, 방법 한번 보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게 주어졌는데, 10년이 주어졌다. 그죠? 10년. 그러면은, 10년이 만약에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1부터 얼마, 10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8, 9, 10, 다음 얼마죠? 55. 55. 그럼 1차는 몇 분이면? 반대로 1, 2부터 하는 게 거꾸로 해야 되니까. 시작. 55분의 10. 2차는 55분의 9. 3차는 55분의 8. 이래 하다가 9차 연도는 55분의 2. 마지막 10차는 55분의 1. 요래 하는 거예요. 이게 연수학계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 문제 가지고, 요 자료 가지고 1차 연도 해볼게요. 1차 연도는 취득금 얼마? 10만원. 잔존가치 만원. 곱하기 5년이니까 요 자료니까. 그죠? 요게 1차 연도. 15분의 5. 답. 그죠? 2차 연도. 마찬가지.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 만원, 곱하기 몇 분의 몇? 15분의 4. 요거, 2차. 3차는 요거. 똑같이. 3차 연도는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똑같습니다. 그죠? 15분의 3. 이렇게. 이게 3차. 그럼 4차 연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15분의 얼마, 2. 이렇게, 예. 마지막 5차 연도, 똑같다. 그죠?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5차 연도는 15분의 1. 그죠? 예. 여기다가 15분의 1. 아, 이게 연수학계법입니다. 예. 5. 4, 3, 2, 1. 그죠? 예. 그,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계산하면, 요게 6 나오니까 3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6, 4, 24, 2만원 나오겠고, 6, 3, 18 하면은 18,000원, 12,000원, 6,000원. 이렇게. 예. 그죠? 요게 연수학계법. 1차 연도 3만원, 2차 연도 24,000원, 3차는 18,000원입니다. 그죠? 여기서 한번 물어봤던 게, 이거 한번 보세요. 매년 감가상각비 차액이 일정한 거. 요거 얼마죠, 차액이? 6,000원. 요것도 얼마죠? 6,000원. 요것도 얼마죠? 6,000원. 요것도 6,000원. 그, 매년 감가상각비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요게 연수학계법입니다. 연수학이 항상 요래 나옵니다. 예. 요라는 게 연수학계법. 예, 공식 세 개 끝났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죠? 예. 그,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연수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연수학계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거는, 예, 우리 교재, 예, 잠깐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257페이지에 34번, 34번 문제입니다. 257.
257쪽에 34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계를 구입했다. 34번 문제. 취득원가 500만원,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 잔존가치 50만원. 2004년 12월 31일에 250만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물었네,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연수학계법으로 물었으니까, 일단은, 자, 보세요. 처분 손익을 물었으니까, 취득원가, 강가 누계, 이 강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 이 장부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처분. 그죠? 그럼 똑같이 하는 방법 같습니다. 500만원 주고 샀다가, 500만원에 샀다가 250만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요거 차이점은 정액법이 아니고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아, 이거는 연수학계법으로 하세요. 요거는 연수학계법. 자, 연수학계법이니까. 그죠? 자, 문제 보세요.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지났죠? 2003년도에 샀다가 4년도니까, 그죠? 예. 내용은 5년짜리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5년이니까 15분에, 그죠? 요거잖아요. 5와 4, 그죠? 자, 취득원가는 500만원 대입합니다. 연속 공식에다가 취득원가 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얼마죠? 예, 그 잔존 50만원 나왔네요. 그죠? 50만원 곱하기, 지금 문제가 보니까 내용연속 5년이다. 그죠? 5년을 우리가 방금 했잖아. 그죠? 1부터 요거 요거 5, 1, 2, 3, 4, 5 더하면 15.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는 얼마죠? 15분의 4죠. 누계니까 합산. 그게 얼마? 15분의 9 해야지. 누계니까. 1차가 15분의 5, 2차가 15분의 4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합산해야 되잖아. 그죠? 누계니까 요거 얼마? 15분의 9 되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감가상각 비가 아니고 누계니까 2차 연도 15분에 1차는 5, 2차는 4니까 결국 더하니까 얼마? 9가 되잖아. 누계. 그죠? 예. 만약에 3년 치면은 15분에 5 더하기 4 더하기 3. 15분의 9다. 그죠? 요게 450만원. 여러분들 계산기 계산하면 됩니다. 450만원 곱하기 15분의 5니까, 9니까 곱하고 나누고, 그죠? 예. 분자는, 예, 곱해야 되고, 보면 나눠야 되잖아. 그죠? 얼마 나옵니까? 270만원. 요게 270만원 나오네. 그죠? 그럼 누계가 270만원 나왔다. 요 금액이 270만원이라면은 이제 끝났네, 그죠? 장부는 얼마? 230만원. 요걸 요래 팔았다. 요게 본전이잖아. 요걸 요래 팔아서, 뭐가 생겼죠? 이익 얼마? 20만원. 정답. 그죠? 예. 이익 20만원 생겼다. 이게 답입니다. 예. 연수학계법.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은 알겠죠? 그죠? 예.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집에 가셔. 서, 예,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이제 연수학계법 문제고, 됐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35번 문제 한번 보세요. 35번. 35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35번. 자, 35번 문제입니다. 그죠? 2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1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 20만이 투입되었다. 매입 시점에 들어간 요 비용은 원가에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럼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되겠죠? 120만원.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 가치는 10%. 예. 2004년 1월 3일에 기계를 80만원에 처분했다. 1월 3일에 팔았으면은 거기에 이틀분이 더 있죠, 그죠? 그런 거는 계산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일할 계산 안 합니다. 하루, 며칠, 이런 거는. 예. 월할 계산만 하는 거지. 요거는 처분 손실을 묻고 있는데 증액법이다. 그럼 할 수 있겠네, 그죠? 간단하네, 증액법이니까. 예, 취득원가, 강가 누계.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 이 장부 금액을 팔았다. 처분. 처분 손익 얼마고? 예. 그러면은, 이때, 예, 취득원가는 120만원. 120만원에 취득했다가 80만원에 팔았다. 그죠? 예, 처분 손익 얼마고, 이 문제는 지금 연속이 아닙니다. 그죠? 증액법이니까, 증액법이니까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120만원 빼기 12만원. 10%니까. 취득원가 120만원에 다가 10%, 12만원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이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10 하면은 1년분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10만 8천원. 1년에 10만 8천원. 몇 년 지났죠? 2년. 그럼 누계 알겠죠? 그죠? 예. 누계 21만 6천원. 그죠? 강가 누계는 21만 6천원이다. 그럼 장부가 얼마인지 알겠죠? 빼마 되니까, 그죠? 120만에다 빼면 얼마죠? 98만 4천원. 요게 본전. 요걸 요래 팔았다. 98만 4천원짜리를 80만에 팔았다. 손해봤네, 그죠? 손실 18만 4천원. 끝.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강가, 상가 부분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이 유형자산에 공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취득원가와 강가상의 처분 손익인데, 요거 두 개를 했잖아. 여기도 끝나버렸죠, 그죠? 요거. 기본을 알겠죠, 그죠? 강가상의 처분 손익. 이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아래 뭐가 있었죠, 아까? 수립 하나 있었잖아, 수립이. 요 관계. 요거 조금 정리하고, 요거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유형자산이 끝이죠. 그 유형자산 가장 포인트 요겁니다. 강가상 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정액법이고, 두 번째가 연수학계법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리비 강의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세요. 수리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수리를 한다, 그죠?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하면은, 이런, 집이나 이런 건물이 있다, 그죠? 예. 이런 건물에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창문이 있습니다. 요런 창문이 하나 깨졌다, 그죠? 요거 창문을 갈아엮습니다. 요런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떨어야 되겠죠, 그죠? 예. 또 기와장이 한 장 떨어져서 피가 샌다. 요거 결하는 칼에 이었다면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술 하더라도 이만큼 정축했다, 한 층을 올렸다. 이런 거는 그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리비 처리하는 문제가 딴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돈이 조금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알겠죠? 예, 여기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요거는 자산에다가 적 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포함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하자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 그죠? 요런 거죠.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으로 떨자.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뭐라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이제 수익적 지출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회계학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본적 지출, 요거 뭐라 했죠? 수익적 지출, 아, 비용 처리하는 거구나. 이거는 자산 처리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용어를 쓰나 이라면은, 보세요.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죠? 자본이죠. 지금 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자산을 포함하니까 이 금액이 커져버리잖아. 그죠? 이 자산 금액으로 처리하면 이게 커지면은, 이게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자산적 지출입니다. 자산적 지출인데 요게 커지니까 요게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자산 처리하는 거는 무슨 지출을 한다? 자본적 지출을 이랍니다. 알았죠? 비용으로 뜨는 것은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한 현 상태 비용으로 벌써 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비용적 지출은 말 안 하고 수익적 지출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수익적 지출. 이제 요런 거다. 그죠? 그러면은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갔고 돈이 조금 들어갔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또 어떤 자산의 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등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이거는 뭐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 현 상태 유지 비용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재산의 그죠? 수명 이런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대대적인 수리 비용은 자산 처리해 주고 현 상태 유지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요걸 요래 잘못 처리했다. 오류. 즉 우리 회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오류. 응? 무슨 말 알겠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수익적 잘못 처리했다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죠? 비용으로.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은 자산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실제보다 적어졌지. 자산 처리는 이래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적어졌죠, 그죠? 그럼 비용은 실제보다 커졌죠? 그렇죠? 자산은 적어져 버렸고 비용은 커졌잖아.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 이거 앞에 잠깐 했던데.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은 적어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집니다. 알겠죠? 비용이 커져도 이익은 작아지죠. 요게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
시험에는 욕을 내, 욕을, 욕을, 욕을. 뭐, 예. 이런 이제 얘가, 얘도 시험에 간혹 내는데, 요거는 그동안 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 여섯 번 나왔죠. 그죠? 여기에서 문제가. 자본적 지출 수립이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그럼 반대도 있겠죠. 그죠? 자, 반대.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으로 잘못 처리했다. 어, 이건 알겠네요. 그죠? 그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뭐죠?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을 자산으로. 그러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용이 줄어들었지. 커, 실제보다. 그죠? 자산은 실제보다 커졌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된다? 이익은 자산이 커지마. 이익도 커지죠. 비용이 작아지만 이익은 커지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옆으로 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계정 과목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4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이,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요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자산은 커져야 됩니다. 그죠? 부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어져야 되지. 그래야 이익이 커지잖아. 그죠? 수익은 커져야 되죠. 비용은 적어져야 되죠. 그죠? 이게 이익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우리 기업에서 이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보다 여기 커져 있냐, 반대, 적게 하기 위해서.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되지. 그래야 이익이 적어지죠. 그죠? 부채는 좀 크게 해야죠. 수익은 적게, 비용은 크게. 가만히 보니까 요거와 요게 같잖아. 그죠? 자산과 수익. 그죠? 부채와 비용이 같죠? 요거는 이익을 적게 하는 거. 요거는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죠? 예. 한쪽만 알면 되죠. 하나만.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자, 다시 보세요.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자산이 되죠? 커지거나 수익은 커져야 되고, 부채는 작아지거나 비용도 작아져야 된다. 그죠? 요 이익이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이익을 크게 계산한다. 이익을 적게 한다. 기업에서는 보면은 요 이익을 줄이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그죠? 이익을 크게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뭐라 하죠?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하죠. 크게. 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습니까? 분식계획 하는 말. 예? 들어봤습니까? 분식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분식하는 게 분식점. 왜 라면 끓이고 국수 끓이는 데 있잖아. 그죠? 분식점을 말합니다. 그 분식점에 가면 라면을 끓이면 라면 부피가 커지죠. 그죠? 그 말입니다.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래 분식이라는 것은 좀 더 크게, 크게. 알겠죠? 예. 업시킨 거죠. 그 이익을 크게 한 게 분식에게. 이익을 적게 한 거. 요거 이익을 적게 하면은 이익을 적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죠. 그죠? 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큼 주문이 따로 차잖아. 그죠? 비자금 조성한다. 비자금. 비자금 이겁니다. 비밀정리금. 흔히 뭐 비자금. 기업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게 이겁니다. 비자금. 이거 우리는 이제 비밀정리금이라 하는데 비자금이 이 말이잖아. 그죠? 비밀자금. 그럼 기업에서는 비자금, 그 기업의 대표가 비밀정리금, 비자금을 조사해 이익을 줄입니다. 그럼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크게 하거나 수익을 적게 하거나 비용을 크게 하는 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게. 전부 이걸 가져와. 이거, 이거. 이게 비자금 조성. 분식에게 하는 거는 이익을 크게 하는 거잖아. 그죠? 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죠. 자산을 크게 하거나 부채를 적게 하거나 수익을 그냥 비용을. 알겠죠? 예, 기업에서 하는 이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게 더 죄가 클까요? 예?
비자금.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왜 그러나 하면은, 이익을 크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이익을 크게 하면은, 이걸 보고 이제 말하면 투자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더 큽니다. 이건 구속입니다. 구속. 그 이익을 크게 계산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게 기업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을 크게 해버리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세금은 조금 많이 내더라도 이 이익을 실적을 크게 해버리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그냥 좋아지잖아. 그죠?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적당히 하는 거는 우리가, 그죠? 그게 절세가 되지만 조금 더 오버하면 이제 탈세가 되죠. 그죠? 세금 포탈. 근데 아무튼 요거다 하는 거. 요거는 분식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비자금 조성이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거는 이익을 적게 하는 거는 저기 뭐라 그랬죠? 비밀 적립금. 요 말은 기억하시고, 이거는 비자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회계에서는. 요만은 씁니다. 비밀 적립금. 알겠죠? 예. 비밀 적립금 할 말 쓰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요 말은. 그럼 이익을 크게 하는 거는 뭐라 하느냐? 가공이익이라 합니다. 가공이익. 예. 요 말도 사용하는 말이니까, 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하는 거는 가공이익이라 합니다. 무슨 이익이라 그랬죠? 가공이익. 가공, 이익을 가공했다. 가공이익이라 하고, 그럼 이익이 커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혼수자본. 혼수자본이라는 건 물숫자입니다. 물이 혼합됐다. 그 실제보다 물이 들어가서 더 크게, 부피가 커져버리잖아. 그죠? 그걸 혼수자본이라 합니다. 이런 혼수자본이 생기면은 배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이익이 실제보다 커졌으니까 자기 꼬리를 잘라먹는 결과입니다. 제 꼬리 배당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죠? 제 꼬리 배당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자본이 점점 뭐 되겠죠? 잠식이 되겠죠. 이런 결과.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아,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한다면은 가공이 하나만 알아도 되고, 요걸 조금 더 들어가면 혼수자본까지 하면 좋고, 요거는 기억하세요. 비밀적립금이라 합니다. 요 부분이 요런 거. 자본적 지출을 수익주를 잘못 처리한 경우에 이런 자산 비용 다음 항목의 영향으로서 옳은 것 이런 물어봅니다. 옳은 것. 그럼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뭐가 생긴다? 비밀 적립금. 반대로 요걸 요래 처리했다면은 비용은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고 이익 어떻게 되죠? 커진다. 무슨 이 가공이 또는 다른 말 뭐라 하죠? 혼수자본 이렇게. 알았죠? 아, 요게 수리비 관계. 수리비.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유형자산 공부할 거 이 강가 상각비 했고, 그죠? 요 연결해서 처분 소액도 했고, 여기 나왔던 수리비 관계도 이해했고, 그죠?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 요것만 하면 끝이잖아. 그죠? 지도원가. 예? 예. 그 요 관계가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갈게. 예, 한번 책 한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주 나옵니다. 252쪽. 252페이지에 2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252쪽에 22번 문제. 22번. 답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물었네. 그죠? 그럼 저 우리가 이거 방금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을 아래쪽입니다. 그죠? 아래쪽. 그죠? 아래쪽. 자산 과소, 비용 과대, 이익 과소. 그러면은 1번 자산이 과소된다. 맞죠? 정답. 다른 거는 다 틀렸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험 1에 나오죠. 예. 두 번째, 비용이 과소된다. 비용 보세요. 커졌잖아. 틀렸죠. 그죠? 예. 세 번째, 부채가 과소. 이 부채는 관계 없잖아. 네 번째, 자본의 과대. 이 자본도 없죠. 그죠? 막 구태 한다면은 이익이 작아지면 자본도 작아져 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적어지는 거고.
수익이 과대됐다. 이익이 적어졌으니까 수익도 적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 정답은 이거 하나다. 그죠? 이렇게. 문제 이래 나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고아래 23번도 하나 보세요. 23번, 예.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은 이익은 증가한다. 위쪽. 이걸 위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익은, 요걸, 요래 처리하면은 이익은 증가한다. 맞네. 그죠? 1번 맞고.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은 감가상각비는 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보세요. 아래쪽이잖아. 그죠? 요걸, 요렇게 처리하면은 요걸, 요래 처리하면은 자산이 작아지죠. 요 자산의 취득원가가 작아져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 앞에 원래 금액이 작아지니까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겠죠? 작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적어진다 이런 표현합니다.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기존 건물에 냉방, 난방 이런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위에 쪽입니다. 위쪽. 요걸 요래 처리했다. 그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면은 뒷말 뭐가 생긴다 그랬죠? 비밀 적립금. 아니죠. 비밀 적립금은 아래쪽이잖아. 있죠. 틀렸죠? 틀린 답 4번. 이렇게. 다음에 다섯 번째. 건물을 증축했다면 이런 돈은 많이 들어가죠. 그죠?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알았으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우리 방금 했던 걸 가지고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왜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가서 이것 많이 했잖아. 그죠? 좌표 1구분, 2구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다 하지 말고 X축, Y축에서 요것만, 1구분 요것만 할게요. 요 X축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간입니다. 1년, 2년, 예. 기간. 연도. 요거는 감가상각비. 우리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가, 그죠? 매년 1차 연도도 얼마, 2차 연도 얼마 똑같아지는 방법,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정액법. 그 정액법은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예. 그렇잖아, 그죠? 1차 연도에 100원, 2차도 100원, 3차도 100원 똑같아지는, 이게 무슨 법? 정액법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예. 그런데, 아까 왜 연수학계법이고 정의법 있잖아. 그죠? 그거는 초기에는 커집니다. 커졌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나 이러면은 앞으로 체감 잔액법이란 말을 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체감 잔액법. 따라해 보세요. 시작. 체감 잔액법. 이렇게 체감 잔액법이다. 알겠죠? 커졌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체감. 그러니 감소된다 이 말입니다. 체감. 알겠죠? 예. 체하는 것은 합산한 금액이 감소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있어서 1차 연도. 그 1차 연도. 예, 1차 연도라는 것은 감가상각 초기입니다. 그죠? 초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어느 게 크겠죠? 어느 게, 어느 방법이 크죠? 이거보다는 이게 크잖아. 그죠? 그죠? 체감이 크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크다. 그죠? 체감 잔액법이 크다. 정액법보다. 이렇게. 예. 큰데, 여기에는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 들어가는 아까 우리 했던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죠.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언제였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은, 요거는 크기는 그냥 알아놔버리세요. 이정년이라 합니다. 이정년.
이중체감법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정율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순서입니다. 이정연, 이정연. 그 왜 옛날에 왜 그 오래전에 가수 하나 있었죠, 그죠? 부채 들고 나왔던 가수 있잖아, 왜 박구학하면서, 그죠? 그걸 이름 하나 기억해 버려. 이정현인가 그랬는데 아마 이정연 그래가지고 순서 다시 1차 연도에 감가 상각비 크기 순서 시작. 이정연 정액법 기억합니다. 시작. 이정연 정액법. 여기 무슨 법? 이중체감법. 요거는 정율법. 요거는 이중입니다. 이중체감법. 요거는 무슨 법? 정율법. 요거는 연수학계법. 알았죠? 순서 앞자만 따서 우리 기억합니다.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율법, 연수학계법입니다. 자, 요거 알아줘, 그죠? 그러면은, 감가 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감가 상각비가 커지면은, 장부는 작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장부의 크기를 물었다면은, 이, 정, 연, 정액법에서 방향이 반대되죠? 그렇죠. 이렇게. 끝. 여기까지. 크기 비교. 그럼 요 정도 하면 이제 방법은 끝났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크기. 이런 게 말하면 이론 문제입니다. 요런 거, 요런 거는 이론 문제. 우리가 아까 했던 감가상각비 계산한 게 있죠? 그죠? 그거는 계산 문제. 요런 거 이론 문제. 알겠죠? 예, 요런 거 크기. 강화의 크기다. 자, 시작. 이, 정, 연, 정액법. 그게 장부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반대다. 그죠? 장부는 반대. 방향이 반대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건물의 이제 핵심적인 게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감가상각비 수리비하고 처분이 끝났고, 예. 그 다음 시간에 요 부분, 요 취득원가에 대한 걸 갖다가 간단히 좀 이야기하고, 그죠? 요거 말씀드리면 하면은, 이게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나면은, 자, 잠깐 보세요. 우리가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예, 보세요. 현, 예, 주, 이거는 앞으로 막 자꾸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까지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기타 등등이잖아요. 요 기타가 뭐냐 하면 이제 건물 끝나고 나서 이제 건물은 유형자산이니까 여기 보면 무형자산. 무형자산 하는 거는 특허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타 뭐 투자 부동산. 그죠? 요게 이제 기타.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자산 다죠.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했던 거, 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핵심 포인트는 그 중에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회계 원리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